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카오가 올해 1분기 모빌리티, 핀테크 등 신사업의 선전에 힘입어 역대 최고 실적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2,580억 원, 영업이익 1,575억 원을 올렸다고 오늘 개장 전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45%, 79%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신사업 부문 매출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 매출 확대, 카카오페이의 결제 거래액과 금융 서비스 확대로 전분기 대비 9%,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1,898억 원을 기록하며 전 사업 부문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방탄소년단 등이 소속된 하이브가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4일 장 마감 후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6%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이브는 1분기 소속 아티스트 활동이 다른 분기 대비 현저히 적었지만 MD 상품, 라이선싱, 콘텐츠 사업 등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사업이 호조를 보이며 실적을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간접 참여형 매출은 전체 매출의 62%를 차지했으며 특히 주요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MD와 콘텐츠 매출이 지난해보다 각각 89%, 360% 증가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두산중공업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자 폐플라스틱 연속식 열분해 전문기업 리보테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리보테크는 폐플라스틱을 연속식으로 열분해해 가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두산중공업은 열분해 가스를 수소로 개질하는 핵심 설비와 공정 개발을 각각 담당합니다. 두산중공업은 내년까지 수소를 하루 300kg가량 생산할 수 있는 수소 개질기를 개발하고 이후 실증 과제를 통해 폐플라스틱에서 하루 3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